어, 저거 코코넛 가루인가요? 아, 왜 볶아요? 코코넛을 볶으면은 좀 더 이게 코코넛 향이 확 나거든요. 아, 더 향이 쫙 올라오지. 고소하게. 고소한 향이. 김풍자가 지금 튀긴 가루 두 개 쓰는 거예요? 예, 치킨 파우더를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왔던 거랑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거랑 두 가지 종류를 섞고 있습니다. 뭐가 틀려요? 조금 더 인도네시아 거는 희한하게 그 뭐 어떤 특유의 조미료 맛이 나는데 그게 아주 맛있어요, 진짜. 조미료 빠지면 안 되죠? 네. 인도네시아가 정말 와 기가 막혀요. 감칠맛. 감칠맛. 인도네시아 팀 소스에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검은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징어 먹물이요? 확실하게 검은색 갈 거면 제대로 가자. 근데 조금 생뚱맞지 않나요? 오징어 먹물이라니 혹시 색깔 때문에 그런... 네, 색깔 때문에. 왜냐하면 흑당도 괜찮긴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죠. 확실한 블랙을 넣겠다. 흑당이다. 자, 코코넛 시럽 들어갑니다. 오, 튀김 진짜 잘했다 이번에. 어, 이번에 튀김 잘했죠. 오, 이번에 튀김 진짜 색깔이. 잘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굴려주네요. 소스에다가. 저래서 꺼뭇꺼뭇하게. 아, 나쁘지 않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맛이에요. 들어왔어. 야, 저기다 코코넛을 뿌린다고? 볶음밥. 아, 이게 백퍼맛이지. 야, 저기다 코코넛을 뿌린다고? 볶음밥. 아, 이게 백퍼맛이지. 맛있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저 코코넛 크랩처럼 나오겠구나. 코코넛 딱. 왜? 자주 먹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설탕이 좀 코팅이 돼가지고 식감이 좀 더 약간 좀 캔디화된 캔디같이 작업이 왔어요. 오케이, 땡큐. 향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터랑 코코넛 들어가 있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 향 나거든요. 그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소스에다가 끼얹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냥 검기만 했을 때 참 맛있어 보여요. 이거 약간 뉴욕에서 와플 치킨 센트럴 파크에서 먹었을 때 그 쫙 오는 그 느낌 있어요? 그 쾌감이 있어요. 아, 코코넛은 그냥 굳이 뭐. 이거, 아, 야, 이거. 아니, 이제 작가님이 아니라 셰프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아, 미쳤... 여기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좀 더, 좀 더 살짝 끼얹어 드셔보세요. 아, 이제 매콤한 거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간짠 맵이 다 있어. 아,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이게. 액젓 맛 같은 게 나니까. 네, 액젓 맛이 살짝 나죠. 되게 매운데 한국적인 매운 맛이. 뭔가 김치 먹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죠. 김치 산발이랑. 먹는 맛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어떻게 와, 이런 아이디어를 잠깐.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아, 이거지. 이거 장난 아니죠? 와, 어떻게 이런 조화를 생각하셨어요? 저세상 치킨의 맛을 찾아서 닭학다시 견문로 치킨 로드.